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액션 씬도 있고 또 제가 칼질이나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을 가고 또 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하진 못하니까 배우기도 하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액션은 액션 스쿨 가서 이렇게 다 같이 운동으로 배우고 칼질 같은 경우도 요리 학원에 가서 직접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고, 아직까지도 이제 다 같이 막 가족처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현장에서 연기하기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좋았어요. 뭐,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장에서도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항상 그, 자기 촬영이 없더라도 같이 이제 모여 있거나 항상 뭐 촬영 딱슛 들어가기 전까지 카페나 같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순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오히려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 끝나고 나서도 뭐 극한직업이 개봉하고도 계속 만나는 이유가 좀 그렇게 돈독해진 게 있어서 자주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는 치킨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장면에서 그런 장면들 때문에 치킨을 많이 많이 준비는 했지만 촬영을 임하다 보면 또 치킨을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진짜 영화 보시는 분들이 아마 치킨을 진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치킨이 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 보시고 나서 치킨을 꼭 먹으러 가지 않으실까 싶어요. 에피소드라기보단 그 마영사님이 치킨을 튀기는 장면들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나오는데 그 촬영할 때 저희가 영화를 찍는 건지 광고를 찍는 건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치킨이 너무 멋있게 나와서 다들 막, 아, 치킨한테 지지 않게 열심히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떠한 장면 일단 일본 팬분 봐주시는 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극장에서 보시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떠한 딱 장면을 그 뒷부분에 이제 또 정말 재미나고 스펙타클하고 액션 넘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극장에서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킨이 또 저희 영화의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치킨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또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니혼노 팬 미나상, 곤니치와, 보쿠와 공명 데스. 僕が出演した映画、극한직업が公開されます。僕の新しい姿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期待してください。극한직업絶対見に来てください。劇場でお会いし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 새끼 하나 잡으면 경찰 인생 끝나는 거다. 죽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나 죽여버려! 내가 지금 격철이 아니거든. 박지마 아저씨.